그리고 1.17급 밑에 이지훈 선수가 나왔고 송민규 선수가 나왔습니다. 아마도 이제 광주 대 전북의 31라운드 경기 주심의 시설이 함께 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. 참은 것 같은데 이 장면은 옐로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. 네,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면. 네. 김주공이 잘 잡아놨죠. 넘어지면서 반칙입니다. 파울을 얻어낸 광주 공격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중앙 쪽에서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전북이 전반전은 현재까지 잘 버티고 이번엔 백수 파울이 김진수가 세컨볼을 잡았습니다. 백승호. 자 이번에 구자능이 잘 잘랐고요. 백준은 전형 유지가 좀 잘 되고 있고요. 후방 라인에서 백승호가 오른쪽으로 크게 벌립니다. 누가 좀 밀어냈는데 반칙은 나오지 않았고요. 백승. 정도 성실함도 광주 선수들이 잘 장착하고 있습니다. 네. 있고요. 그리고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. 이전의 소리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겨드랑이 그 상황 그 부분입니다. 난제예요. 정말 축구에서 이 핸드볼은 네 난제예요. 핸드볼과 보여주고 있는 광주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 변화를 꾀하기 이한도 선수가 좀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. 뒤에서 백승호. 백승호! 들어갔고! 백승호! 와! 과감합니다. 백승호의 득점. 1대 0 전북현대. 김진수 선수 같은데 백승호 선수의 강력한 득점이 나오는 그 순간 이후에 선수들이 이제 충돌이 좀 일어났습니다. 네. 자, 지금은 예, 이 이웃댐 선수가 중간에 좀 말리고 있거든요. 네. 보죠. 그리고 백승호가 슈팅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. 대단히 좋은 대단한 슈팅이었습니다. 슈팅이었고. 네. 아, 또 앞에 굴절이 되면서 네. 상단으로 꽂히는 결과적으로 꽂히는 그런 슈팅이 됐습니다. 백승호 선수의 각도가 없었지만 또 앞쪽에 수비수가 있었지만 과감한 슈팅을 선택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 이후 이 이창동 선수와 관련된 어떤 상황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되고 네. 있는데 왼쪽에 이준 선수가 버텨내는 데 있어서 백승호 이웃팀이 밀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쪽 뺍니다. 상의 속도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. 또 광주는 오 네. 저희가 반칙 아니에요? 어! 송민규의 마무리 네. 백승호 있고요. 뭐 이주영 선수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는 백승호 민규 오른쪽으로 벌리죠. 추가 시간 6분입니다. 길어요. 이르세코 잘 들어왔어요. 네. 빠르게 쫓아왔던 이민기인데요. 윤평구 키퍼 놓쳤어요. 들어갑니다. 치명적인 실수예요. 자 그리고 키퍼고요. 아 이런 실수를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었는데. 네. 그리고 송민규가 제기를 차듯이 튀어나온 공을 곧바로 처리했습니다. 아 전북은 정말 선물 크고 하나 큰 거 하나 받은 거고요. 그렇죠. 말도 안 되는 실수. 경기 끝났습니다. 네. 최종 스코어 1대 2. 전북이 2대 1로 승점 3점을 가져갔고 광주는 정말.